우선 저희한테 많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패션 디자이너가 될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새로운 길을 갈때 누군가 나침반 역할이 되거나 아니면 시행착오 없이 얘기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법은 간단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취업을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 브랜드를 런칭해서 디자이너로 데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자는 우선 첫 번째로 실무 경험이 없고 공부만 하고 뭐 전공만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선은 패션 회사에 취업을 해라. 패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첫 번째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선 뭐 디자인하는 방법, 아니면 생산하는 방법, 뭐 내지는 뭐 패턴도 배울 수 있고. 봉제를 배우는 것은 이제 공장에서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패션 회사에서 봉제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봉제하는 일도 없고요. 심지어 뭐, 저희 사무실을 보면은, 뭐, 미싱이나, 뭐, 오바로크, 아이롱, 다리미,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종이와 펜만 있으면. 우선 첫 번째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학교를 우선 디자인 전공을 하는 방법이 있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패션 디자인과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뭐, 세그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여기는 뭐, 여자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패션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예요. 이런 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근데 되게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꼭그 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실제로 디자인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저는 대학교도 디자인과, 고등학교도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물론 패션 디자인과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디자인과, 대학교는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근데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뭐꼭 전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취업도 꼭 대학을 나와야 되냐라는 질문들도 많으신데 대학도 사실은 많은 부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물론 저같이 작은 뭐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그 대표의 마음이죠. 근데 뭐 본인이 가려고 하는 회사가 뭐 내셔널 브랜드의 대기업에 속해 있는 뭐 브랜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뭐 대학 과정은 필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아카데미, 패션 아카데미가 요즘 많죠.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취업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꼭 패션 디자인과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패션 디자인과 나온 사람을 뽑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 하지만 패션 디자인과 안 나왔지만 패션 디자인과 전공을 하지 않았으면 갈수 있는 회사는 조금 좁아질 수는 있어요. 조금 좁아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 첫 회사를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들과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던 뭐 그런 봉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싱 하는 일 없고요. 뭐
담임이 하는 일도 없고 뭐 샘플을 본인이 만들지도 않아요. 다 샘플실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기준이고요. 취업을 우선 해야 되는 게전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취업은 학교 전공이 패션 디자인과 전공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취업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디자이너 잡 아니면 뭐 잡코리아 뭐 기타 등등 여러 사이트에 올라 있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패션 디자인과를 공부 안 했으면은 내가 꼭 패션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력서에 아니죠. 자기소개서에 자세히 기술하는 방법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학교 생활 안 했으면은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대체해서 쓸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꼭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더 중요한 거는 면접이 우선 더 중요해요. 그 대표랑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표 마음에 들면 이력서에 뭐 여러 가지 스펙 떨어져도 뽑습니다. 그거는 대표 마음이니까요. 면접 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이 회사에 지망을 한다. 그 회사의 연혁, 그 회사의 대표, 디자이너. 대표가 곧 디자이너겠죠? 그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가면 100% 뽑힙니다. 저희 같이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물론, 뭐, 취업을 나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뭐, 첫 번째로, 내셔널 브랜드. 뭐, 대기업에 있는, 속해 있는 많은 브랜드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디자이너 브랜드. 많이 있죠.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를 많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동대문에 있는 뭐 도소매에 있는 도매죠. 그쪽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도 있겠죠. 쇼핑몰 디자이너들까지. 근데 내셔널 브랜드 빼고 중소기업 라인 빼면은 거의 다 작고. 그래서 면접 볼 때에는 그 대표한테만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그 브랜드를 좋아하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브랜드를 내고 싶다. 요 내용은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취업이에요. 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 요즘 뭐 취업이 안 돼요, 힘들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작은 회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큰 회사나 대기업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음에 많이 배우고 내 밑거름이 될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은 충분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초적인 디자인을 많이 배우면서 나중에 본인 브랜드를 낼수 있는 그런 기술들과 공부를 할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